자, 합시다. 자, 넓이 두 번째인데, 똑같아!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단, 뭐, 약간의 설정이 조금 잡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 3차가 좀 나왔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어디와 어디로 둘러싸여져 있다 하면,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선이 위에서 아래 거를 빼서 접근하면 된다. 그게 끝이거든요. 됩니까? 가는 이 프린트 있지. 자, 그냥 봅시다. fx와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야. 자, 그러니까 넓이 1에서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곡선 하나랑 직선 하나를 대놓고 다 줬어요. 그리고 야, 얘들 둘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 이 식 연립해가지고 내가 구했죠. 맞지? 근데 이번에는 식 하나밖에 안 줘. 식 하나밖에 안 주는데 어떠한 지점에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알파에서의 접선을 구해서, 그러면 접선의 방식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미분 파트 할 때 초반에 접선의 방식 배웠잖아. 맞지?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때 요 해를 다시 구하고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와 다른 건 없어요. 추가된 게 하나 있죠. 내가 접선의 방식을 직접 구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쌤 설명했지만 12분의 절대값에 절대값 붙은 이유는 넓이 때문이야. 이거 그냥 적분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적분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아래쪽이면 마이너스가 나오겠고 플러스 나오겠고 이거는 지켜줘야 되겠죠. 정적분할 때는. 근데 넓이일 때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절대값 나온 거야.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지난번에 수업할 때 한번 해놨기 때문에 패스. 자, 그 다음 정적분인데 x축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경계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똑같대. 근데 하나는 위쪽이고 하나는 아래쪽이죠. 맞지?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같습니다로 푸는 게 아니고 정적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적분하면 0 나옵니다로 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 10이면 얘는 마이너스 10이단 말이거든. 정적분 한꺼번에 해서 0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푸는 게 간단하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F고 얘가 G잖아. 근데 이 넓이가 같대. 그럼 F에서 G 뺀 거랑 G에서 F 뺀 거 구간 나눠서 두 개 같다 해도 되지만 그냥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넓이는 빵 나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 됐죠?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나중에 흰머리가 조금이라도 덜 생깁니다. 그 다음 역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역함수 그래프는 우리 알아요. 자, 역함수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간 거는, 함수 파트에서 깊게 파고들어간 거는 없었어요. 솔직히 역함수가 뭔지에 관해서 수학화에서 배우게 됐지만.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이죠. 역함수는요, 중요합니다. 이게 넓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역함수예요. 그래서 역함수 파트는 조금 알아놓고 지나가자. 자, 내가 문제 풀면서 잡아주겠지만, 역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봐봐. 원래 있던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됐니? 그리고 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fx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맞죠? 자, fx가, 뭐, 내가 우리 흔히 얘기했었던 거 있죠? 얘가 뭐 2차함수고 2차함수의 역함수가 쓰면 무리함수의 형태가 나온다 했죠. 맞지? 그래서 무리함수도 구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얘로, 단적인 얘로. 그러면 2차함수와 무리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되죠. 여기는 2차고 여기는 루트야. 맞니? 이거 연립한다고 양변 제곱시켜버리면 4차함수가 돼버리죠. 그때부터 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역함수와 만나는 교점이라고 했죠. 그때는 그 교점을 구할 때는 fx와 gx를 구한 다음에 연립하는 게 아니고 fx는 x로 구해버렸어요. 기억납니까?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gx도 나는 구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서 뭐 한다? y는 x라는 놈과 만나는 교점을 구한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뭘 구합시다? 넓이를 구합시다. 당연히 연립하면 금방 구합니다. 왜? 2차와, 이게 만약에 2차라고 한다면 2차와 뭐가? 1차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두 개일 거고 그 교점 두 개 구하는 방법은 6분의 절대값 a로 내가 해줬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차라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함수이기 때문에 2차이면 3차 이런 형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가 나온다면 연월비는 쉽게 구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맞지? 그러면 요 그래프와 둘러싸인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연월비는 역함수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보통 문제가 이놈에서 요걸로 둘러싸여진 부분 요거 보통 요걸 많이 구하죠. 요게 B면 0부터 B까지 적분한 맞죠? 그리고 이 역함수에서 B부터 A까지 적분한 요 넓이를 구해서 두 개 더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잖아. 근데 역함수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걸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려놓고 어차피 역함수니까 여기 나와있는 지금 책에서 나와있는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이랑 같을 거다. 그러니까 요 넓이를 어디로 가자? 요로 보내버리자 이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원래 구해야 될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여져 있는 이 넓이랑 자 요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여져 있는 요 넓이가 있는데 요 넓이를 옮겨서 요로 넣어버리면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럼 대부분은 직사각형으로 나옵니다.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놓고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면 직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이 구멍 뚫린 놈인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되겠니? 자 그래서 형태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첫 번째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내가 뭔가 다른 한 가지 조건을 또 설명해 줄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어떠한 조건을 문제에서 만족한다면 충족한다면 1초 만에 답을 구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그 방법으로도 답을 구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언급해주는 충족하는 그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풀 거니까 일단 요거는 문제 나오면 보는 걸로 되겠죠. 자 일단 봅시다. 5번 Y는 X 제곱 플러스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맞죠? 함수 활용을 통해서 미분해서 극값 가지는 부분 찾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구할 수 있는데 그냥 구했다 치고 그렸어요 그냥. 됐니? 요게 y는 x제곱 플러스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이때 여기가 1콤마 얼마래요? 1콤마 3이랍니다. 당연히 1제곱하면 3 나오겠죠. 1,3에서 접선을 그어버렸어요. 이렇게 됐니? 접선을 그었더니 요런 넓이 부분이 생겼단 말이야. 요 넓이를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자 그러면 내가 요 노란색으로 그어준 부분 요 놈의 식을 내가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맞죠? 자 일단은 직선식은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필수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x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x가 1에서의 미분계수잖아. 맞지? 자 미분계수 그러면 얘 미분부터 해봐야 되겠다. y 프라임은 얼마 돼요? 3x제곱입니까? 맞지? 그럼 여기 x에 1 집어넣었을 때 미분계수는 얼마 돼요? 그러니까 f 프라임 1이라 할게요. 3 나옵니까? 됩니까? 요건 f 프라임 x라 할게요. 그냥 그러면 기울기가 3이야. 따라서 쌤 요 놈은 y는 3x로 시작합니다. 맞죠? 그리고 1 집어넣어서 또 뭐가 돼야 돼요? 3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3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뒤에는 더하기 0이죠. 그럼 얘는 지금 원점을 지나네요. 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충 봅시다. 아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지금. 맞죠? 자 직선식 알았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위에서 아래 거 빼고 요 교점 찾아낼 수 있죠. 연립한다면 요 교점과 요 교점의 구간을 잡아서 접근하시면 돼요. 맞지? 그럼 일단 교점부터 잡아야 되겠네. x제곱 플러스 2랑 3x랑 같게 되는 교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죠. 맞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라. 교점 찾기 쉬워요. 조립제법 두 번 쓰면 돼요. 왜? 1에서 접했잖아. 맞지? 그럼 이거 조립제법 쓰면 중근이 1로 나와요. 원래 3차와 1차가 만나게 되면 교점이 몇 개 나와? 3개가 나와야 정상이거든. 맞니? 근데 한 군데에서 접했잖아. 지금 접선이잖아.
그럼 얘에서 충분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x-1의 제곱과 뭔지 몰라도 뭔가 나와, 이렇게. 알겠나? 근데 보면 요거 풀면 1이잖아. 상수 비교하면 이거 플러스 1이야지 뭐.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원칙으로는 이렇게 구해야 되죠. 1, 0, 마이너스 3, 2. 여기 1집으로 하면 맞죠? 이렇게 또 1집으로 할 수 있죠. 2수분에 할 수 있지만 또 1집으로 하면 해서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건데, 머릿속으로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접했기 때문에 교점이 3개가 아니고 2개죠. 이 2개가 지금 뭐다? 중분이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 자, 일단 찾았죠. 자, 그래서 구간은 어떻게 잡아요? 원래대로라면 인테그랄, 요 교점은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때였어요. 요 교점은 x가 1 때였고, 맞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뺀 거죠. x3제곱 플러스 2에서 뭐 뺀 거? 3x 뺀 거를 적분하시면 답이에요. 맞죠? 자, 근데 적분하는 것도 귀찮고 어차피 교점이 두 개잖아, 맞지? 3차하고 만났을 때 교점 두 개 있는 12분의 이렇게 풀 수 있다 했어요. 맞니? 절대값 A 됐습니까? 3차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플러스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 빼기 마이너스 2입니까? 그럼 1 더하기 2죠? A 4제곱 따라서 12분의 81이 뭐요? 4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적분해줄까요? 적분 방법으로?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계산은 안 할게요. 적분만 하겠습니다.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서 정리하면 똑같이 답은 나옵니다. 번거로우니까 이걸로 가는 게 맞아요. 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까? 보니까 책에 풀이도 이렇게 풀어놨네요. 그 다음 6번 봅니다. 절대값이 나와있어요. 자, 일단 생각해야 될 것. 절대값이 나오면, 자, 머릿속으로 생각합시다.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자, 절대값이 나왔을 때 어떠한 부분이 바뀌는지 생각해봐야 되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나?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그러면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요 지점이 플러스 1인 거는 인수분해 정도는 암산되니까 맞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이놈을 갑자기 뭐 해버렸죠? 절대값을 씌웠어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넣어 버리면 얘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맞아요? 이게 들어올렸다는 거죠? 대충 봐라.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얘 그래프는 그렸어요. 그리고 y는 1이래요. 자, 이게 y축인데 y는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1 되는 지점이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애초에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지지고 올라가면 여기 1 되겠죠. 자, 그래프와 얘가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요 넓이. 맞습니까? 자, 넓이는 구하기 쉬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고 적분하시면 돼요. 맞지? 자, 그거를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문제고. 자, 일단 편하게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니까 이렇게 좀 쓰면요. 자, 요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원래 풀이로 가볼게요. 원래 풀이는 봐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죠. 내가 지금 어떻게 구한다? 요 넓이 직접적으로 구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요 넓이 직접적으로 구합니다. 0부터 1까지에 요게 y는 1이죠.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절대값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야 되는데 얘는 1이고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잖아. 뒤집어졌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됐겠죠. 그러면 1에서 뭘 뺀 거야? 얘를 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에 dx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자, 5번은 요 지점의 값을 알아야 돼요. 요 알파라고 한다면. 맞니? 자, 요건 곡선입니다. 직선 아닙니다. 1집어넣으면 여기 원래 1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1집어넣으면 된다. y값 1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x 루트 2 돼야 되죠? 루트 2 제곱해야 2 되고 2 빼기 해야 1 나오니까. 그래서 이 값은 지금 얼마다?
루트 2라. 그러면 1부터 루트 2까지는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1에서 2 곡선 빼야 되지. 근데 2 곡선은 원래 누구 곡선이야? x세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에서 x세곱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이거 적분해서 다 구하면 답니다. 끝나는 문제예요, 지금은. 맞죠? 자, 근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지금 간단하기 때문에 할 만한데, 내가 구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금방 너한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요 넓이 구할 수 있냐고, 요 넓이. 자, 봐봐. 저거 풀면 답이에요, 위에 거는. 요거 풀면 답인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원래 이 곡선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의 곡선이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 부분은 6분의,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마치 최고차항이 얼만데요? 1이잖아. 마이너스 x제곱이지만 절대값 씌우니까 1. 맞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1 빼기 마이너스 1. 2입니까? 에 3제곱이죠. 그럼 6분의 8이다. 맞죠? 그럼 이거 얼만데요? 3분의 4입니까? 그럼 요 놈이 3분의 2 돼야 돼요? 요거 한 개 놈. 맞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 사각형, 지금 좀 모양이 이상하지만 요거 정사각형이죠, 실제로는. 1, 1이니까. 그럼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요거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 요렇게 되죠? 내가 얘기한 거는 기하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였어. 너는 요거 적분하면 금방 나와요. 얘는 0부터 1까지고 숫자도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굳이 차이가 없어.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근데 바꿔줘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계산이 훨씬 빠르니까. 얘 적분하면서 이거 날라가면요,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죠.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를 1부터 2까지입니다. 맞죠? 요거 정리하면 앞에 거, 요거는 3분의 1 나오는 거 내가 아까 요걸로도 확인했어요. 이해됩니까? 요거는 자기가 요런 거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요? 루트 2까지. 아, 루트 2. 자, 요거는요? 루트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가 플러스 2 루트 2에서 뭐 뺀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뺀 겁니까? 정리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죠? 3분의 2. 요거 빼기 2죠?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 나옵니까? 더 쌤입니다. 얘는요? 3분의 6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왜 이렇게 나와요? 됩니까? 답이 왜 이래? 아, 우리 두 배 해야 되죠? 쌤, 요거 하나만 구했죠? 맞죠? 우리는 이거 전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답은 어떻게 돼야 돼? 묶어넣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네. 싫어.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8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됐나? 3분의 8로 묶어내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잖아. 네.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도형의,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요. 자, y는 x, x-1, x-k,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자, 그러면 봐봐. 얘는 xl-0하고 1하고 k죠.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그리고 이렇게 쭉 그었더니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k다. 둘러싸인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그냥.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연합이야, 연합이가 뭐하다? 같다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우리?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연합이 따로 구하고, 연합이 따로 구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0부터 k까지 적분해버리면 그냥 뭐 나온다? 빵 나온다. 왜? 어차피 이게 플러스 s면 얘는 마이너스 s로 나올 거거든. 맞지? 그래서 적분합시다.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k까지. 제가 정리하자. 요거 정리하면, 요거부터 풀고 x만 붙이면 되죠. x제곱에 x 붙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K의 X 이런 겁니까? 요거 적분하자. 적분하면요 4분의 1의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K 플러스 1의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X제곱 0부터 K까지죠. 그나마 좀 이쁘게 나온 거는 0이 있다는 거 맞죠? K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1K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의 K 플러스 1 맞죠? 플러스 2분의 1 K 세제곱입니까? 네. 이거 연대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K 세제곱 묶어낼 수 있나? 네. K 세제곱 묶어낼게요. K 세제곱 묶어내면 이렇게 뭐 남아요? 4분의 1 K 마이너스 3분의 1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까? 어차피 얘는 0은 아닐 거야. K가 1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요것만 정리해주면 되지. 11 곱하면 얼마 되죠? 3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플러스 6입니까? 0.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K 넘어가면 K가 K는 2 이렇게 나옵니까? 되겠어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넓이를 5분의 2 등분한대요. 똑같은 내용인데 요게 생각보다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어이구 잘 수도 자주 나왔고. 자 봅니다.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 바로 할 수 있죠. 마이너스 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요.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0하고 얼마다? 4 이렇게 나오죠. 근데 y는 ax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요점을 지나고 있죠. 아 이거 잘 바꿔야 되는데. 아 저거 본다고 이걸 안 봤네. 자 대충 요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꺼졌는데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뭐하다? 같다. 같게 하려면 이런 문제죠. 됩니까? 그러면 일단 연립부터 해야 되네. 자 요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부터 요 부분에 적분을 구하면 되죠. 금방 끝나죠. 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랑 뭐랑 같다? ax랑 같다. 연립하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x는 0인가? 네. 이거 x로 묶어내면요 x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이죠. 따라서 x는 뭐 또는 0 또는 x는 4 마이너스 a입니까? 네. 그래서 아 요 지점이 지금 4 마이너스 a라는 건 내가 알아냈어. 그럼 이거 적분하면 됩니까 이제? 네. 맞죠? 자 적분하라 하면 원래는 어떻게 적어요? 인테그랄 0부터 4 마이너스 a까지 뭐에서 뭐 빼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서 뭘 뺀 거죠? ax를 뺀 거죠? 이거 적분하면 되지? 자 적분하면 전체 0부터 4까지의 넓이의 반틈이 나와. 맞나? 자 얘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2배 2분의 1배가 되죠. dx 됩니까? 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다 걸락하면 귀찮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맞죠? 자 첫 번째 요 흰 놈이랑 만나서 생기는 이 전체 넓이를 구합시다. 오케이? 자, 이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일단 이걸 2분의 1 잠깐 놔두고요. 얘는 6분의 1. 맞아요? 최고차항 1 그리고 4 빼기 0이죠? 4의 세제곱입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거 64지? 네. 요거 3 되면 여기 4 하나 날아가지. 계산 느리나? 아, 3분의 16 알바 이거? 네. 맞나? 64, 2로 나누면 32, 32 얘로 나누면 16 맞죠? 그럼 얘 넓이만 구하면 되지. 자 근데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똑같이 해도 되죠? 지금 그 다른 방법 쓸 필요가 없어요. 2차와 만난 거기 때문에 얘 넓이는 똑같이 정리하면 6분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4-a에서 누굴 뺀 거야? 0.
0을 뺀 거 빼? 세제곱이죠. 이해됩니까? 어차피 구간 자체가 설정된 해니까. 그래, 얘랑 얘랑 같으면 돼요. 일단 4-a의 세제곱은 30입니까? 그러면 4-a는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나? 세제곱은 뿔마가 아닙니다. 맞죠? a가 지금 4보다 작은 놈인지는 몰라. 아, 4-a가 양수죠. 여기 있으니까. 맞죠? 얘가 양수니까 양수를 세제곱하면 무조건 양수 나오잖아. 맞지? 자, 그렇게 했고 얘 넣어가면 얼마 돼요? 4-32의 세제곱근이 a입니까? 네. 맞죠? 그건 답이겠죠. 이거 좀 더 꺼내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2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2 몇 개 있죠? 32 안에 2 몇 개 꼽혀진 거야? 다섯 개. 그 세 개 나가면 2로 나가죠.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답이 좀 지저분해서 가는 건 빼고는 뭐 할만합니다. 그 다음. 자, 9번. 금방에 했던 8번 문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별표 치락한 겁니다. 5번에는 얘는 둘러싸여진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일단 구해봐야 되겠죠. 일단 얘는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죠.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죠. 그럼 얘 대충 여기 여기 있겠네. 여기 맞죠?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꺼지는데 y는 ax로 둘러싸여진대요. 자, 요 그래프와 y는 ax 요즘 지나죠. 대충 뭐 이렇게 꺼졌어요. 자, 꺼었을 때 생기는 요 놈의 넓이. 자, 요 놈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이거죠. 됐니? 자, 요거 조금 귀찮겠네. 요거를 알파라고, 요거를 베타로 잠깐 잡을게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 지금 문자가 A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연립한다고 해를 당장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알파, 베타를 잡았습니다. 여기 됐죠? 일단 연립해서 만듭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ax랑 같더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는 0이죠. 네. 맞지? 이거의 두 분을 내가 뭐라 한 거야? 알파와 베타로 간다면 이게 알파 값이고 이게 베타 값이 된 거야. 됐나? 자, 넓이 구합시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구에서 뺀 거야? ax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되겠죠. 빼면 부호 만들어도 되니까. 요거 적분한 거 a의 뭘 구하는 거야?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힘들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갑시다. 어차피 요게 공식을 써야 좀 편하거든요. 얘는, 자, 얘는 6분의, 맞아요? 최고창이 마이너스 1이지만 어차피 1로 갈 겁니다. 넓이니까. 맞니? 그리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까? 네. 요게 넓이죠. 그럼 이거의 최소가 해도 상관없죠? 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몰라도요.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A 플러스 1입니까? 네. 요거면 여식입니다, 여식.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입니까? 맞죠? 정리합시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자. 그러면 보통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맞나? 맞죠?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난 플러스만 붙이면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플러스잖아. 맞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A 플러스, 이게 왜 답이 더럽지 이거? 8 이렇게 나오죠? 아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요거 나옵니다. 맞죠? 따라서 내가 알 수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8, 9 이렇게 나옵니까? 네. 돼요?
아깝시는데. 자, 이거 여기 대입하면 되죠? 네. 자,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6분의 1에 요거 네, 요거 한번 적을게요. 요거는 그냥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의 2분의 1제곱이죠. 네. 우리 지수 확장 파트 이용하면 그럼 요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의 2분의 3제곱입니까? 어차피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지수야. 지수 형태야.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뭐면 작으면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고정으로 돼 있잖아. 아, 밑에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전체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뭐고 하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합시다. 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입니까?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 값 얼마 나온다? 8 나온다. 맞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A값 구하라 하죠. A값 구하고 먼저 넓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6분의 1 곱하기 8 루트 8이죠. 2분의 루트 3은 저 8의 2분의 3제곱은요 8의 1제곱 곱하기 8의 2분의 1제곱이거든요. 그래서 8 곱하기 루트 8이죠. 루트 8 빼내면 2루트입니까? 네. 그러면은 16루트입니까? 네. 답은 얼마 돼요? 3분의 8 루트 2 되나? 네. 이게 넓이고 이게 그때 A값이죠. 자, 이 9번 문제 좀 지저분하게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뭐 풀만합니다. 이게 답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 많아요. 방법적으로 그런 거 봐야지 계산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계산 때문에 헷갈린다 하는 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되죠. 맞죠? 어떻게 푼다? 얘와 얘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니까 얘와 얘의 넓이를 난 구할 것이고 그 구하는데 이거 전부 날라가니까 죽겠고 거기 알파 베타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더더욱 맞지? 그래서 5번에는 무조건 요걸로 써서 풀겠다. 이 문제는 실제로 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만든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값을 구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앞에서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생공식 변형 을 이용해서 구웠다. 요거 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라고 되어있죠. 자, 본다. 처음에 fx가 어떠한 식으로 나왔는데 이 fx가요 역함수를 가진대. 그 역함수가 gx래요. 자, 일단 우리 알고 있읍시다. 역함수를 가진다는 말은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다. 기억납니까? 수학화 할 때 했죠. 역함수를 가지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이고 얘는 증가할 거면 쭉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쭉 감소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내가 지금 당장 안 그려도 무관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한다 그냥 얘가 왜 이렇게 쭉 증가하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니? 자, 우리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증가했어요. 그래. 됐죠?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교점이 3개가 안 나오겠는데 이거 식만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그림은 요 그림으로 적어놓고 할게요. x 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랑 x랑 연립하는 거죠. 네. 내가 역함수 구할 때 이거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진 않았죠. 맞지? 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는 0이죠. 이거 x로 묶어내면 x 자 이렇게 나오고 얘는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세점이 아니라고 얘기했는 건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역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 1 뭐 어떻게 돼? 이렇게 있으면 직선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네. 요 지점의 x가 1이고 요 지점의 x가 얼마다? 0이라는 거잖아. 맞죠? 뭐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이게 y축 되겠네. 맞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넓이 구하고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이거의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 넓이도 각각 구해서 두 개 더하면 되죠.
근데 인활비와 인활비는 일치할 거기 때문에 나는 요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할 거라는 거잖아. 맞아요? 연립했더니 해까지 다 나왔잖아. 끝났죠? 3차와 1차인데 어차피. 맞지? 교체면 두 개면 그냥 뭐 하면 돼요? 12분의 1 하면 되죠? 12분의 1에 해가 뭔데요? 1하고 0입니까? 네. 그럼 1 빼기 0에 뭐? 3제곱. 4제곱. 맞, 아, 저 4제곱.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두 개 있죠, 이거? 네. 곱하기 2 해주면 됩니까? 네. 계산하면 얼마 돼요? 12분의 1 곱하기 2니까 답은 얼마 나온다? 6분의 1 나오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서 봐줄 텐데. 그래프 그리기 전에 내가 한번 봐야 될 게 있다 했었다, 맞지? 그거는 좀 이따 하고. 자, 일단 얘가 1이고 여기 1, 4 뭐 있기 때문에 쌤이 여기 4사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여기에 봐봐, 0 집어넣으면 1 나옵니까? 네. 맞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넣어놔. 1 집어넣으면 4 나오죠. 이 말은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쪽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증가, 어차피 모양이. 그럼 이거의 역함수 그림 어떻게 돼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똑같이 이거 뒤집은 모양이니까 됩니까? 이 y, x 대칭한 모양이니까 되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 안 보자고. 0부터 1까지 이게 f예요. 맞니? 0부터 기하적으로 내가 접근하라 했어요. 0부터 1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요 넓이죠. 지금 이게 뭐야? 첫 번째 나왔던 얘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GX를 1부터 4까지야. 그러면 이게 지금 GX잖아. 그러면 1부터 4까지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 두 개 더 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요거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무슨 모양 나온다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4예요. 알겠니? 자,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게, 이건 쉬워요. 쉬운데 조금 더 빠르게. 이게 쉽지만 애들이 못 푸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프가 안 나와 있으면 못 그리죠. 맞죠? 자, 요거부터 봅니다. 1 집어넣었죠? 맞니? x 1 집어넣으면 뭐 나왔어요? 나왔나? 0 집어넣었죠? 뭐 나왔어요? 1 나왔습니까? 요거 만족했지? 만족했죠? 그럼 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 얼마? 4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0. 이렇게 답이에요. 이게 성립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자, 내가 문제 밑에 안 봤는데요, 226번 문제 안 볼래? 밑에 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더하기 인테그랄 f0부터 f2까지 gx dx 됐지?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봐봐, 여기 2였었거든. 지금 문제는 2부터 f2까지잖아. 0부터 f0까지죠. 맞지? 이게 성립했잖아. 대놓고 성립한 거잖아. 그걸 대입한 값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곱한 거와 얘네들이 곱한 거 구한 다음에 빼버리면 돼요. 자, f1은 우리 구할 수 있어요. f에 2 집어넣읍시다. 226번 지금 끝내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1로 하나? 밑에 거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0하고 곱해야 하니까. f0 해봤자 얼만데? 3이지만 곱해봤자 0이잖아. 맞지? 그러면 2 곱하기 11 빼기 0 곱하기 3입니까? 맞나? 답 얼마 나온다? 22가 답이에요.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자,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 그래프를 좀 할 수는 있어야 돼요. 맞죠? 알겠니?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요령으로 보면 지금 여기 책에서 나와있는 요 문제 있죠? 요 문제에서 나와있는 0114 나왔잖아. 맞지? 그럼 014, 014 꺼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됐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웬만한 그래프는 반복적으로 뛰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그린다.